안녕하세요, 옆집팽입니다. 축빵 옆하 또하.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간장 새우를 먹었잖아. 그래서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게장을 해서 한번 먹어볼까 하다가 고민 또 고민 또 고민을 하다가 사야겠다. 아, 이번에는 사먹는 마인드로? 아, 왜냐면 게가 어떤 게를 해서 먹어야 되는지 내가 솔직히 잘 몰라. 오늘의 먹을 거는 바로 이겁니다. 오늘 준비한 음식은 간장게장과 양념게장. 제가 또 게장 킬러거든요. 최애잖아. 최애예요, 완전. 이가 별로 안 좋아서. 그렇죠, 어떻게? 제가 치과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가위로 다 잘라서 먹을 예정입니다. 멤버를 바꿔도 나쁘지 않은데? 아니에요. 아니야? 오케이, 정색하네. 저희가 이렇게 간장게장 두 팩, 양념게장 두 팩을 호치민에서 수소문하다가 찾았어요. 찾아서 샀는데 가격은 한 5만 원? 먹을 준비 완료됐습니다. 자, 간장게장 사이즈는 한 요만합니다. 내가 봤을 땐 중짜? 중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몇 개 들었나 한번 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양념게장은 그냥 부어도 될 것 같아요. 와, 뭐야? 양념게장이 미쳤는데?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셨어요. 아, 진짜 맑아. 조금만 주세요. 와, 진짜 잘 됐다. 합격. 어? 아니, 이 게장, 게 향이 간장에 그냥 녹았어, 이미. 이거 다른 사람이 먹어. 난 그냥 간장만 먹어도 될 거야. 오케이. 좋았어요. 저 다 주세요. 25,000원짜리 제 배로다. 자, 간장게장을 대체를 하겠지? 오늘 해봅시다. 반을 예쁘게 잘라줄게요. 5 minutes later. 짜잔! 내가 지금 보니까 양념게장은 좀 자라. 조그맣게들 이렇게 잘려있고 요거는 제가 예쁘게 다 잘라놨습니다. 어떤데? 어떤데? 알하고 내장하고 비율 어떤데 이거? 응? 편한 것 같다. 너무 못 먹겠다. 뭐부터 먹어볼 거야? 일단 간장부터 먹어봅시다. 아, 아이, 아는구나. 그럼요. 양념이 세니까 간장을 먼저 먹어주고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밥을 주세요.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다가 저는 먼저 이 게장 그 간장을 먼저 넣을 거예요. 아, 진짜? 네. 왜? 빨리 먹고 싶어서요. 나는 네. 너 그거 하는 동안 네. 하나를 먹고 있을 거야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일부러 살 넣어놓은 거 아니야?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어? 와, 저는 근데 이 때문에 목게 물어서. 아, 좀 잘라 먹어야 되는구나. 살을 발라서 일단 먹어볼게요. 쭉 짜서. 와, 뭐야? 우와, 계속 나와. 대박이다 이거. 저는 발라놓은 게살을 한 입에 먹어볼게요. 누가요? 안 씹으시는데? 제가 지금 못 씹거든요, 이러? 안 씹어도 돼요. 구성인들에게 추천합니다. 와, 이거 거의 옛날에 내가 안 됩니다! 와, 너무 맛있다. 우리 아빠가 이렇게 까주곤 했는데. 조금만 들면 까줄 거야. 네. 아빠가 까준 게라고 생각하고 먹을게요. 느낌이 그 느낌이야? 네, 지금 그 느낌이라서. 아빠, 사랑해요! 왜 이렇게 헐떡대? 먹는데 숨이 차네요. 자, 이 느낌. 이 느낌. 어떤데, 어떤데? 너무 맛있다. 저는 이거를 이제 밥 위에다가 한 술 떠가지고 한 입 가득. 소윤이가 맛있게 먹어. 이거 진짜 안 씹어도 돼요.
와 색깔. 아, 요 느낌. 느낌 어떤데? 어떤데? 요 느낌, 요 느낌. 바로 천국 가는 그런 맛. 말이 안 나와요? 진짜 맛있다. 진짜 간도 완전 적당하고. 와 완전 미쳤어. 배도 하나도 안 비려요. 자 이렇게. 드실 줄 아시는데? 아 그럼요. 저 게장 박사예요. 게장 박사가 어디 있어? 순간 자연스럽게 넘어왔어. 게장 박사? 난 노란색. 와. 와. 어? 와 완전 와. 고소해. 와, 저 손으로 드실 줄 아시네. 좀 맛있어? 네! 그렇게 맛있다고? 그럴 거면 그냥 김만 먹지. 그래요? 김 맛있죠? 엄마. 고추면 계시네, 우리 어머니. 엄마 손 김이에요. 와, 김 뭐야? 체인지 합니다, 메뉴. 밥. 그냥 이걸 드세요. 아, 뭐 나오겠지 뭐 잘. 와. 이거 봐. 이거 흘릴까 봐. 와. 제가 밥이랑 또. 일단 첫 맛은 엄청 신선하다. 보기에는 되게 오래 삭힌 것처럼 보이는데 걔 살은 진짜 신선했어. 와 이건 근데 좀 매콤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. 하나도 안 매워. 딱 좋아. 매워요. 와 쭉쭉 나온다. 어 떨어졌다 이런 거. 와 뺏어 먹기 더 맛있네 이거. 이렇게 꼭 먹어봐야 돼. 한 두 개 정도만 해봐도. 와. 두 개를 일단 한번 도전해볼게요. 그럼. 와 이거. 와 나온다 나온다. 와. 그것만 푹. 꼭 해봤어야 됐지. 네. 와 이거 진짜 미쳤다. 일단 이 맵기는 입에 감기고 싶을 정도로만 매워. 그렇죠. 계속 또 먹고 싶을 정도로만. 네. 와 너무 맛있는데? 아니 어떻게 이런 단맛이 나지? 제가 오늘 옷을 잘못 입고 왔네요. 지금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래. 옷이야 빨면 되지. 안 지워지면 새로 산다는 마인드로. 그것도 맞아. 이제 조금 밥을 네 비벼봐야죠. 비벼가지고 거꾸로 조금 살을 올려서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김이랑 좀 먹는. 그렇죠. 저는 일단 이 간장을 넣고 비빌 거예요. 참기름. 참기름. 일단 냄새부터 끝났어요 이거는. 끝났어? 네 이미 맛있어요. 한 방에 한 방에요? 여기에 부어서. 와. 얘도 한번 쫙 눌러서. 와. 하게 하고. 참기름. 와 많이 넣으시네. 와. 내가 먹을 거니까 노른자 하나를 탁 때려 넣고. 제가 여기 가운데 홈 왜 판지 아세요? 왜? 노른자 넣으려고. 야. 제가 박사라고 했죠? 개박사네 진짜. 쏙. 아 좋았다. 와 뭐야 화산이야 뭐야. 요 느낌. 뭐야? 뭐야? 누가 슈가를 넣었네?
와, 이 간장이 안 짠 게 진짜 신의 한 수가 온 것 같아요. 아, 나도 그렇게? 아.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점심밥은 게장으로 드셔야겠는데요? 게장 정식이죠. 게장 정식. 와. 한 공기 클리어. 왜 이래? 왜 한 공기 먹은 척해? 한 공기 반 클리어. 밥도둑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? 도둑놈이. 그런 완벽한 단어는 없어요, 세상에. 진짜. 맞아. 그럼 오늘의 양념게장과 간장게장은 여기까지. 안녕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와, 미쳤어. 어떤데? 진짜 맛있다 여기. 와 진짜 저 진짜 아까 방금 밥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느끼한데 이랬잖아요. 어떤데? 어떤데? 이제 또 하나 먹을게요. 네 안녕. 맛있게 드세요. 안녕.